정부가 5G 전국망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필수 설비 이용 대가를 확정했습니다. 기존과 달리 단일가로 적용되던 이용 대가가 지역별로 차등화됐습니다. 또한 100m로 정해진 최소 임차 거리는 2022년부터 폐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G망 구축 지원의 필수 설비 이용 대가 확정안을 13일 발표했습니다. 필수 설비란 통신망을 깔 때 반드시 필요한 설비를 말하며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필수 설비는 KT가 공기업 시절이던 한국통신시설부터 구축하면서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필수 설비 주인격인 KT는 타 사업자가 유선통신망 서비스를 위해 임차를 요청하면 이용 대가를 받고 빌려줬습니다. 정부는 5G망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복 투자를 막으면서 필수 설비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무선통신망 구축 용도로도 필수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지난해 7월 개정했습니다. 이번 이용 대가 확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 2009년 이후 통신사업자 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 임차 거리를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임차 거리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됐습니다. 시장 환경과 사업자 합의를 고려해 최소 임차 거리를 올해 75m, 내년 42m, 이듬해 20m로 한 뒤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